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지난주에 3세대 K5가 처음 공개가 되었죠.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해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었지만 반응만 본다면 아마도 한 체급 높은 그랜저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2019년도에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먹구름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구독자분들께 반응을 물어보는데요.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보통 8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K5는 평균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한 90% 이상 좋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K5의 소식을 여러 번 전달해드리면서요.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기대에 보답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는데 실내 사진은 단 한 장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제조사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요. 실내 사진은 네이버 카페 DL3 넘버원 클럽에서 공개한 사진 외에는 현재까지도 새로운 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화질의 사진은 아니지만 스티어링 디자인을 포함해서 실내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었죠. 계기판과 모니터가 일체형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원이 들어왔다면 좀 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전원이 들어온 사진은 현재까지 단 한 장만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DL3 넘버원 클럽에서 포착된 이 사진을 바탕으로요. 제가 발솜씨로 기존에 유출된 사진과 합성해본 사진이 지금까지는 전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DL3 넘버원 클럽에 따르면요. 이번 주 목요일 21일부터 신형 K5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학수고대하셨던 3세대 K5 고화질 실내 사진이 DL3 넘버원 클럽에 의해서 이번에도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실내 사진의 경우는요.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이어진 대시보드 디자인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전원이 들어온 상태의 실내 사진이 최초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공식 외부 디자인이 공개되었죠. 디자인에 대해서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을 궁금해하시거나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서 정식 공개될 사진은 지금 보시는 사진보다 훨씬 고화질이기 때문에요. 훨씬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요. 현재 보시는 사진 정도라면 실내 디자인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산뜻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하단부에 커다란 메탈 느낌의 손잡이가 제공되면서 스포츠, 지향성 차량처럼 보이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좌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느끼는 분들이라면요. 패들 시프트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어링 중앙에는 클락션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좌우에는 펑션키가 제공됩니다. 우선 좌측을 보시게 되면요. 통화나 라디오 볼륨 등을 제공하는 버튼들이 제공이 되고요. 우측에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차로 보조유지 기능인 LFA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제공됩니다. 경쟁 차량인 소나타의 스티어링 휠과 비교해보면요.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데 소나타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까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죠. 디자인의 방향성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나타의 휠도 디자인 면에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K7이나 모하비더 마스터와 유사한 디자인의 계기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내부의 그래픽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톤이 가미된 색상의 계기판은 신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기존 현행 K5 2세대죠. 속도계와 회전계가 서로 바뀐 위치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고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쟁 차량인 소나타와 비교해보더라도 비교적 높은 신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신 차량의 경우 좌측에는 속도계, 그리고 우측에는 엔진 회전계를 두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디자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구동되는 작동 방식에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 속도계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엔진 회전기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올리게 되면 중앙부로 쭉 몰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보게 되면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아차의 경우는요, 두 부분이 모두 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연못보림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도 최초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원이 들어온 상태를 보게 되네요. 12.3인치로 예상되는 내비게이션인데요, 가장 높은 등급의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경쟁 차량의 소나타는 마른 먹골 아니면 사다리골을 좀 높여놓은 듯 이런 디자인이 정의되었죠. 원형 다이얼의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원형 다이얼의 위치에 있어서 소나타는 하단부에 제공이 되지만 3세대 K5는 상단에 제공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UI UX는 비교적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단에 송풍구 중앙부에는요, 비상등 버튼이 제공됩니다. 식별하기에 정말 좋은 위치에서 제공된다는 점은요, 분명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송풍구 디자인을 좀 돋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단 부분에 마치 물결처럼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타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나타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나타의 경우는 굉장히 고화질이죠. 화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곧 사전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아차에서 공식 제공되는 사진과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공식 디자인이 공개가 된다면 한 번 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패시아 하단 기어 콘솔로 연결되는 기역자 디자인은 기아차 실내 디자인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측면부에서 볼 때마다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셀토스나 K7 프리미어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풍구 하단의 공조기 디자인도 기대 이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메탈 느낌의 크롬이 공조기 컨트롤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우측 패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하단의 물결 메탈 디자인과 함께요, 이 부분은 소나타의 감성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 기아차가 정말 3세대 K5를 작정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실내 디자인이 소나타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스팅어나 G70 제네시스 같은 차량과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조수석 디자인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우드 소재가 적용되진 않았겠지만요, 필름이겠죠. 디자인을 포함한 감성 수준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시보드와 글로벌 박스 상부에 레이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마치 수입 대형 세단을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또한 자세히 보시면 이 중앙부에 앰비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조기 상부에서 조수석으로 이어지는 메탈 느낌의 디자인도 사실 정말 고급스럽죠. 디자인 이즈 기아라는 캐치플레이즈가 단순히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내까지도 충분히 확대된 것 같습니다. 소나타의 경우 글로벌 박스 상부의 디자인을요, 가죽 느낌과 스티치로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 두 차량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씩 살펴봤는데 다시 전체 느낌을 살펴보면요, 실제 차량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명히 맞겠지만요, 소나타보다 부족할 것 같았던 실내 디자인은 감성 수준을 포함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정말로 한판 승부를 펼쳐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연못구름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대 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퀄리티에 있어서 소나타가 당연히 유리한 입장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요, 기아차가 작정하고 3세대 K5를 출격시킨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현대차 소나타와 기아차 K5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는 정말 고민의 깊이를 더욱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한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소나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3세대 K5는 실력으로 소나타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세대 K5의 디자인이 공개가 되고 와우 이런 감탄사를 여러 번 썼었죠. 외부 디자인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내 디자인을 분석하면서요 오히려 더 원더풀이라는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3세대 K5를 만나고 싶습니다. 소나타도 시승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K5도 시승행사에 뭐 초대를 받는다면 매의 눈이 되어서 냉정하게 느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해 주신 네이버 카페 DL3 넘버원클럽의 정보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궁금하셨던 실내 디자인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